아 이거 왜 이렇게 자 어? 도현아 잠깐만 와볼래? 얘들 조용 도현아 잠깐만 와봐. 지금 글씨 선명한 게 보이지? 얘 잠깐만 서고 있어볼래? 글씨 선명하게 보이지? 네. 선생님 앞에 갔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면 도현아 한번 얘기해줘. 알았지? 어? 잠깐만 얘를 선생님 앞에 갔는데 좀 저게 흐릿하게 보이나 좀 얘기해줘. 아니요 잘 보여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앉아. 땡큐 고마워요. Attention. Attention. 어? 처음 보는 거야? 인사의 인연이야.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밥 잘 먹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도와줄 엄마가 없잖아. 이래서 헐. 자 얘들아 우리 143페이지 봐봐. 143 잡으세요. 143 143 143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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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26번 어법상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나와 있어요. 아니, 떠리야 잘 적고 있죠? 아, 자, 보자.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첫째. 자, 여기서 앞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여러분들 틀린 항상 문제를 할 때는 너희들 잘하면 플러스, 벗으면 마이너스. 알았니? 자, 그래서, 어? 우리 태민이 나를 누가 쳤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지은이 할게. 지은아, 한번 맞았어요. 들려요? 자, 이. 누구 잘못이? 아, 맞다. 아, 안 했네. 미안. 오케이. 여기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스테로이. 자, 시작하자마자 코코리핑 그 힘 맞출 나왔어. 자, 선! 후! 1번 뭐가 됐어? 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 미드라이션 안 들어. 그렇지, 인 미드라이션 어떻게 써야 돼?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선! 아이, 어? 그렇지, 여러분, 에스로 바꿔야죠. 에스로 바꿔야죠. 에스로 바꿔야죠.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 다시 한 번, 에스로 Good, that's good. 좋아요. 자, 우리 써는 잘 쓰기. 오, 빨간색 쓰면 기분 나빠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good 하고 있는 써이기 가볼게요, 이번. 이번은? 틀렸어요! 돈이 아니라 이민. 그렇지! 여러분, 따라해보자. 이거 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전치사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분이 들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정 단어들은요 어울리는 녀석 들이 같이 쓴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죠.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Repeat after me.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That's good. 좋아요. 자 그럼. 자 여러분 사용하면 I take a shower. 나는 샤워했대요. 얘들아 맞죠? Around the cabin. Around the cabin. 우리 태민 무슨 일이라고 했어? 그렇지 주위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 약간 돌아다니는 그림이라 해도 괜찮니? 이것이 주변에 있어요. 오 맞습니다. 됐어. 자 그럼 떠이 자 Cassie is writing about her children. 아 child 그래서 자 어버 잠깐 먼저 드려요. 그렇지 맞죠. 어버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관에 어버 대해서 둘 다 맞아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떠이가 옆에 떠요. 오버 맞아 드려요. 오케이, 오번 먼저. 자, 위드, 우리 따나. 따나, 우리 위드는 무슨 뜻인가 그랬죠? 어? 막? 아, 막이라는 뜻이죠? 막 말이요? 어? 그렇지, 함께. 함께 했고 잘했고 또 뭐 있었죠, 얘들아? 뭐와 같이. 그렇지, 어, 쟤는 누가 얘기했어? 저요. 그렇지, 진짜. 2점 빼기로 하네요? 아, 저 아까 여기 맞췄는데. 내가 손 들고 있어야지. 자, 우리 제인이 잘했으니까. 자, 맞아요. 제로도 있다. 맞니? 자, 했어요. 어, 왜 10이 두 개가 됐죠? 20이네요. 야, 요즘에 내가 들었던 내 학교에서 내 개그를 따라치는 애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어.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 여기서 볼까요? 자, 한번 볼게. 나랑 눈 맞았어. 그러면 꺼내야 우리 같이 해볼게. 꺼내야 에이 맞아야 돼?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따라해보자. 따라하면서 머릿속에 드자고. 자 여러분 In the evening 시작. 또 인사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시작.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렇죠, 좋았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우리 B번 해볼게요. Dad hid the gift under the pillow. 그래서 자, 언더리 무슨 뜻이야? 그치, 여러분, 우리 여기 비기 밑에다가 숨은 거 맞아 틀려요? 맞죠? 잘했어요. 어? 자, 우리 C번 볼게요. 자, 우리 껌도 잘했으니까. 어? 강이 누구였죠? 떠이었죠? 떠라고 적어야지. 오케이, 강. 오케이. 자, 그러면요. 진! 이거 맞으세요? 왜 틀려? 우리 매일 알아야 돼. 그렇지, 6가 나와있죠? 잘했어요. 숫자 맞으면 내가 봤었나? 4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도현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현아, D번은 맞아야 틀려요? 그렇지! 너 지금 날씨를 체크할 필요가 있대요. 뭐 하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맞죠? 자, 그럼 2번. There's a tower between the river to the buildings. 태빈아, 이거 뭐가 틀렸어? 그렇지! 누가 아니라 안 써야죠. 왜? Between A and B. A랑 B 사이라고 해도 둘이 손가락 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 얘기 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다른 정답 몇 번? 샴바. 너 얘기 했어? 샴바. 자, 2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 것으로 오른 것으로 한번 개수를 골라볼러. 자, 난 조금 힘들어. 자, 서둘러. A 맞았어, 너? 네? A 맞았어, 너? 네? 첫 번째 거 맞았어, 틀렸어? 아니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아바타 하지 마. 그렇지,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얘 큰 시간이죠? 봄이랑 큰 시간이죠? 그럼 뭐 써야 돼? In spring. 뭐라고? In spring. 자, 여러분, in spring이 무슨 뜻이야? 용수처럼. 아니, 용수처럼 있는 거야? 그렇지, 봄이란 뜻이죠. 잘했어요. 자, 두 번째. The cafe opens from. 어? 얘들아, from 동그라미. From A to B가 무슨 뜻이었어? A에서? B까지. 그렇지, B까지. B까지. 2시부터 10시까지. 어, 얘 맞아요. 잘했지. 너도 맞지? 잘했어. 자, 다음에 I ate soup without spoon. 이렇게 해서 얘는 with 동그라미. 여기서 이 with는 무슨 뜻? 버무를 가지고. 버무를 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자, 초성인트 뭐예요? 그렇지. 재료 뭐라고? 재료.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게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서인아 착한 생각. 재료. 초성인트 저도 말이야. 자, 조류. 누가 봐도 그거였는데. 선생님 조류라고요? 끊어볼게요. 자, 맥이. 맥이가요. 쿡. 디넬. 맥이. 맥이가 맥이로 있어요. 왜 맥이? 맥이. 맥이나. 자, 맥이가 지금. 이상해. 자, 여러분. For mom. 이렇게 해서 여러분. For 동그라미. For 하면 선생님이 무슨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골라내요. 골라내요. 여러분. 4이랑 2의 차이점이 있어. 2는요 그냥 가는 방향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어. 4은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4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2는요 방향만 나타내요. 4은요 방향 가면서 목적을 나타내요. 알았니? 자, 그 목적이 대상 누구예요? 자, 음만. 음만을 위해서. 맞아 줄래요? 맞죠. 됐습니다. 음만. 너 음만. 자, 볼게. I fell asleep. 나는 잠들었대요. During. 여러분, during 동그라미. During 뒤에 내가 무슨 명사가 나온다고 했니? 기가명사. 숫자가 나야 돼요? 기가명사 나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기가명사. Science class. 기가명사 나왔네. 맞아, 틀려요? 맞죠? 다시 한 번. 4. 됐어? Any question? No question. 자, 그럼 책 받고. 여러분, 영작 받고 시작. 야, 뭐야 한숨이야, 어? 선생님 망했어요. 왜 망했어? 아니 수학이랑 과학이랑 어제 과학을 했어요. 과학 잘하고. 아니 나 과학 빠졌네. 진짜 과학 하나도 못했어. 지도를 막 보고 아 그것도 망했어. 막. 자, 얘들아 정답 주세요. 채점 못한다 하면 채점 하시고. 나 다 잘하는 거 없어. 막 뭔가 치사도 진짜. 아이고 우리 아유 우리 착한 아이들. 누가 나와?
대민이 형이 추천 하나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니?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으면 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얘들아 네 번째로 한 번만 볼게요. 아 이것도 적어줄게. 여러분 조동사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 조동사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되게 내가 풀어서 설명해줄게. 자 우리가 조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조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는요. 뜻이 있는 조동사가 있어요. 뜻이 있는 조동사가 있고 하나는 뜻이 없는 조동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조동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동사 뭐 있어요? Can, Will, Should, May, Might 맞죠? 여러분 얘네들 뜻이 있어 없어? 있죠? Will 뭐뭐 할 것이다. Will 할 것이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맞죠? 뜻이 있는 애들이 여러분 얘네가 Will, Can 대부분 조동사예요. Should 뭐 이런 애들 등등등등인 거야. 이런 애들 등등등으로 가는데 여러분 얘네들 뜻이 있다고 했죠? 뜻이 있으면 뜻이 뭐냐면 얘는요 여러분 주어랑 스위치를 해야 하네. 네 주어랑 스위치 안 합니다. 주어와 수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한숨 죽기 쉬어버리면 선생님 기분이 참 좋겠다 그렇지? 이거야. 자 그다음에 뜻이 없는 거 여러분 뜻이 없는 조동사 뭘까요? 어? 그렇지. Does, did. 오, 이단. 그거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일반 동사예요. I can do it 할 때 그거는 여러분 일반 동사예요. 오케이. 자, 뭐 세미 잘했어요. 자, 되게 어려워.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어, 누가 있어? 이거 하나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해외 PP 여러분 현재 알고 있던 거 기억나지? 맞지? 그런 조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재 완료 쓸 때 있잖아 맞지? 얘 내가 선생님 준 조동사였던 거 기억나?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 뜻이 없는 조동사들은요 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얘는 주어랑 쓸지 알았어 정원아 얘는 주어랑 쓸지잖아. 선생님 왜 영장인데 어법 개념합니까? 어법 개념 보면 영장 못해요. 됐어 얘는 쓸지 반드시 해야 돼. 좀 어렵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위에 있는걸요 뭐가 먹으라고 합니다. 법조동사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너무 얘는 어스마스 말고 하는데 여러분 그딴 거 알 필요 없고요. 뜻이 있고 뜻이 없고 이정도만 챙기세요. 하나님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지난번에 했던 거 싹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실습되는 얘가 선생님 여기 판서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이거를 써오는 게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캔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캔. 자 우리 캔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캔의 첫 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의미가 있어요. 자, 캔은요, 의미가 첫 번째로 능력이 있고요. 자,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있는 게 허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돼. 여러분, 능력을 쓰면 얘는 이 뜻이 뭐예요? 뭐뭐? 그렇지. 잠깐만, 뭐뭐 할 수 있다. 허가는 뭐였죠? 그렇지, 뭐 해도 된다. 요청은요? 뭐뭐 해줄 수 있니? 아니면 되겠지? 아, 인디언. 자, 이렇게 했니? 했어? 자, 그리고 야, 할 수 있다면 우리 뭘로 바꿨을 때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지, 저 봅시다. Be able. 두 다음에 선생님 동사 번역써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캔이 뭐뭐 해도 된다는 뜻으로 쓰면 일단은 이론적인 상황 먼저 쓰고 좀 이따 책 보면서 예시 바로 보면 될게. 자, 뭐뭐 해도 된다라고 쓰면 여러분 얘는요. 내가 뭐 쓴다고 했죠? 옛날에 배웠습니다. 메이로 바꿀 수 있어요. 메이로 바꿀 수 있어. 해줄 수 있는 얘는 윌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얘는 부정문 쓸게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얘는 부정문 좀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얘가 부정문 쓸 때요.
자, 우리 부정수 때 얘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뜻일까요? 뭐뭐? 할 수? 그렇지, 뭐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얘는 부정문을 쓸 때 당연히 can't 요격으로도 쓸 수 있겠죠. can't 이렇게 축격형으로 쓸 수 있어. 두 번째 뜻 뭘까요? 아니, 옛날이었어요. 자, 일단은 얘는요, 누구에 만든 말이야? 얘는 can에 그냥 만든 말이에요. 이때 거는 뭐에 만든 말일까요? 어려워요, 뭐뭐? 일리? 자, 얘의 반대말은요? 적어보세요. 멍멍이면 틀림없다. 그거였어. 메이? 아니? 그치, 머스트의 반대말. 머스트 나왔어. 무슨 뜻이야? 뭐만 해서는? 안 된다예요. 원래 머스트가 뜻이 두 개 있잖아요, 얘들아. 다 정리해줄게. 네, 얘기했어? 좋아요. 자, 그래서 메이, 캔을 얘기할 종이 끝이에요. 자, 질문 있니? 엄서.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제 캔이랑 이런 걸 다 써줄 건데 여러분 얘네들의 특징이 다 여기 다 적용이 돼요. 알았어? 지금 알았어? 형 지금 졸린 것 같아. 니네도 오늘 체육대회 맞아. 몇 시에 끝났어? 저희 몇 시에 끝났어? 몇 시에 끝났어? 네. 아, 근데 피곤하겠다 진짜. 피곤하게 안 하겠다. 피곤해. 자,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메이 한번 적어봅시다. 메이랑 마이트 한번 적어볼게요. 얘네들 거의 뜻이 비슷하겠네요. 자, 메이랑 마이트인데요. 자, 첫 번째 의미. 자, 얘네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진짜 동물 같은데. 아니야. 자, 참아야 돼. 자, 조용. 자, 의미가 자, 추측은 첫 번째로 뭐뭐? 일지로 모른다의 뜻이고요. 당연히 모른다. 자, 얘는요, 허락은 뭐뭐 해도 좋다. 그럼 뭐뭐 해도 좋다가 위에 보이는 녀석이 있네요? 누구랑 똑같은가요? 그치, 캔.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어, 얘들아 우리 페이지 잠깐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지난번에 32페이지부터 안 했던 것 같거든, 맞지? 32페이지 잠깐 펴봐. 어, 얘들아 진짜 미안해. 자, 32페이지에서 잠깐 풀고 있어봐. 금방 갔다 올게. 자, 여러분들 이어서 시작할게요. 다 조용히 하셨네. 자, 우리 메이까지 갔을 때 맞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 더 적어보자. 자, 여러분 will 적어보세요. will. 자, 같이 책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공책을 돌아서 will을 적어주세요. 왜냐면 will은요 첫 번째로 얘는 의미 뭐가 있어요? 의미 적어보자. 자, will의 의미는요 뭐뭐 할 것이다가 있고요. 뭐뭐 할 것이다가 있고.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아, 이렇게 적을게요. 자, 미래. 자, 우리 두 번째로 요청. 뭐뭐 해줄 수 있니? 자, 얘도 똑같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캔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캔으로 바꿀 수 있었고. 자, 뭐뭐 할 것이다. 나 이거 뭐뭐 할 예정이에요.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be going to. 좋아요. 자, 얘들아 그리고 will의 반대말, 여러분 will 나왔어요? 줄임말은 뭐였어요? 그렇지, want spelling 한번 써보자. WON apostrophe T예요. 얘들아 이거 됐어? 자, 여기 다 지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다 적히는 조동사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 다 그대로 따라가요. 됐니?
어, 참기름을 먹어 왔어. 아, 힘들지. 아, 고생 많았어. 아니, 깜짝이야.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한 명이네. 죽었어. 죽였어. 자. 얘네, 됐다? 됐니? 사실 얘는 내 손으로 지금. 네네. 그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너무 막하죠. 막아줄 수 이미 다 올라와.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돼. 손 쓸 수가 없어. 미남에서 처리 한 번만은 어떻게? 한 번은 경고고요. 서약서 쓰고 두 번째는 대항이에요. 강제 대항. 거기서 강제 퇴원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아예 학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자, 쳐볼게요. 그럼 무슨 나가라고 그러지.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 must 한번 적어보자. must. 자, 이번에 must 적어볼 건데, 자, 여러분 얘가 첫 번째로 의미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must가 자, 뭐가 있을까요? 뭐뭐? 그렇지! 첫 번째 적어봅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적어봐. 아, 의무. 의무네. 의무로 뭐뭐 해야 한다. 자, 해야 한다 딱 적어니. 자, 해야 한다 적어주고요. 두 번째로 단추가 있어요. 단추측 있습니다. 단추측. 단추측. 뭐뭐이네. 얘들아 여기까지 적었어? 여기까지 적었어? 여기까지 적었어? 자, 여러분 해야 한다 얘를요, 얘를 똑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죠? Have? No! To! Have to도 바꿀 수 있어요. Have to 다음에 동사를 바꿀 수 있어.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얘에 대해서 이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이 뭘까? 뭐만 해서는 안 돼! 볼까요? 얘는 must not이에요. 얘는 must not이 맞아요. must not. 뭐만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범위를 틀리면 또 얘 반대말을 볼까요? 아까 전에 했었었는데. 그렇지, 그 누구 했어? 내 캔트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할 수 없다, 몸의 일리 없다. 얘 맞는 말이에요. 알았니? 얘는 뭐뭐? 일리 없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자, C, X 쓰면은 선생님 미래에 찍을 거긴 하지만요. 아, 농담이고요. 지금 참조하다는 얘기야. 참조하다는 얘기야. 참조. 자, 우리 여러분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걸로 헷갈리게 이 must not이 헷갈리게 되는 게 있어요. Don't have to 무슨 뜻이야? Don't have to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얘는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야. 정말 필요가 없다. 얘들아 머스트는요 해야 한다는 뜻이죠. 너희들이 외국 나가서 외국인 친구 만났어. 머스트 쓰면 상대방 기분 어떨 것 같아? 안 좋아요. 여러분 머스트는요 약간 경찰관들이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여쪽 외국 나가서 머스트를 자주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니 해부트 말고 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You are required to 머스트하에 네가 원하는 말씀드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완고어법을 써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있죠? 한국에 여러분들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원 다녔을 때 거기 외국인들 아우 안녕 뭐 이러면서 하는 외국인 친구 있죠? 걔들은 머스터도 이해를 해주는 게 너희들이 영어를 배우는 단계니까요. 무슨 말인지
입장에서 머스트 쓴 사람은 모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어로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경찰관이라는 느낌. 하지 마. 이런 느낌. 너 여기 만났어. 하지 마. 이러면 기분 어때? 그런 거. 아 그냥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거 이상한 거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너가 처음 만났어. 내가 처음 만났어. 치맥치면 상관없는데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러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처음 만나죠. 하지 마. 근데 그 케인이나 메이는 아무것도 케인 메이는 좀 괜찮아요. 케인 메이저도 괜찮아. 그 나중에 배울 건데요. 나중에 시제 일부 후퇴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어요. 있어요. 엄마한테 발만 한다고? 엄마한테 머스트 하면 기분 나빠져요. 그 나중에 배울 거야. 시제 일부 후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헬로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하죠. 그런 말은 하는데 우리도 쌤한테 안녕 하고 싶어요. 하잖아. 맨날 헬로 하잖아요. 사유 쌤한테 안녕. 아 기분 한번 해봐.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 첫 번째 슈 쉬운 다음 가봅시다. 쉬운. 자, 쉬운은요 여러분 얘는요 의미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 한다. 자, 쉬운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치, 쉬운아 줄여서 쉬운 쓰면 되겠죠? 이거 뜻을 안 쓸게. 쉬운. 자, 또 우리가 하나 또 참고를 알아야 돼. 이 해야 되나 해볼 때부터 바꿀 수 있어요. 오로 시작하는 것도 뭐 있을까요? 수초도 있습니다. 조금만. 얘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얘기할 반대말이 뭐냐면요. ought not to. 이거 그때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짱구 생각하라고 했죠? 오, 나 또! 잠깐만 이거 안 했나? 안 했나? 잠깐만. 자, 나세비치 얘가 좀 헷갈린데 오, 나 또 이렇게 해주면 돼요. ought to. OUGHT입니다. OUGHT. 약간 지금 이론적인 거라서 조금 지겨울 수 있을 때 적고 바로 예시를 가할 거야. 뭐에다 보고 싶으시죠? 10분 남았네. 어? 지금 스타일이 그 14, 10분밖에 안 남았다? 지금 10분이나 남았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좋아요. 자, 자, 여러분 또 적어봅시다. 자, 이번엔요 had better, had better. 자, 우리 had better 있어요. 자, 우리 had better는요 얘도 조동사인데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하는 게 나을걸? 뜻이에요. 뭐 하는 편이 낫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에 대해서 얘 축약형도 있거든. 주어랑 축약형을 써가지고 얘 축약형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apostrophe d를 쓰고 better 이렇게 씁니다. and better. 얘들 여기까지 됐어? 했니?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제 부정형을 쓸 때는요 얘 부정형 쓸 때 자, 얘에 대한 부정형을 쓸 때는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had better not 썼습니다. had better not. 거의 끝났어요. 얘들 여기까지 다 적었어? 자,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거 정리하는 게 숙제야. 근데 외우는 게 숙제예요. 외우는 게 숙제야. 자, 책 빨리 펴봅시다. 자, 우리 책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31페이지까지 갔다고? 아, 31페이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들아, 30페이지 빨리 펴보자. 어? 조용. 너 지난번에 너 미래 숙제까지 썼어. 그럼 너 숙제 없는데? 아니요, 모든 거 다 풀 건데요. 자, 지금 조동 선생님이 싹 정리 끝내줬어요. 자, 빨리 끝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숙제할 때
얘네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밑에 것만 쌤이 이름만 같이 한번 볼게. 쌤이 아 예시만 같이 볼게요. 이름만 앞에서 다 끝냈고요. 자, can I sleep? 자, 친구들이 잘못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의문문이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좋아하는 자 애들 같이. 네, 뭐 해도 되나요? 자, 이 해도 된다라면 뭘 쓰고 싶은 거야? 얘는요, 허가도 합시다. 허가, 허가를 쓰고 있어. Can I sleep over at my friend's home?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 집에서 자도 되나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의문문 나왔을 때 can I라고 물어보면 yes you ca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아니면 no you can 됐어. 자, 내기 좀 빨리빨리 가자 얘들아.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가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로 쓴다. 허가 동그라미 그때는 뭐 쓴다? 조사 캔을 쓸 수 있다 해주시고요. 자 뭐가 해도 된다 내가 여러분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maybe로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뭐가 하면 아니다 금지를 할 때 can do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자 그래서 you can't touch sculpture 그래서 너 조각도 만들면 안 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자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볼 때는 can 주어 동사 원형 어순으로 쓴다 허라고 말할 때 이렇게 쓴다 체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잠시만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can을 will로 바꿔 쓸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얘는요 적어봅시다. 얘는 요청하고 있는 거다. 요청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얘들아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 있죠. 맞지? 과거형 동그라미 쳐봐. 과거형으로 쓰면 얘는 무슨 느낌이냐면 적어주세요. 네 맞아요. 공손한 느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 시제 일부 후퇴에 따라서 시제 일부 후퇴 법칙이네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그래서 밑에 자 우리 캔과 미리 뭔가 해줄래요? 라는 요청했던 아까 전에 정리했었어요. 근데 어? 과거형 쓰면 무슨 느낌? 정중한 표현 동그라미 정중한 표현 저거 나중에 가정 뽑아서 이어줍니다. 자 밑에도 will의 부정형 뭘 쓴다? want를 쓴다 하고 넘길게요. will의 부정형 want를 쓴다. 자 그래서 he won't be here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오늘 없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됐어? 됐니?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뒤에 넘겨봅시다. 자 여기 당연히 숫자로 갈 거예요. 자 이번에 메이입니다. 뭐 할지도 모른다 라고 나 있는 메이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메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뭐뭐일지 모른다 그 다음에 뭐뭐 해도 좋다 맞지? 자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볼게. 자, 그 소식은, 소문은 사실일지 모른다 라고 했어요. The rumor may be true. 자, 사실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아, 얘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추측을 나타낸다, 동그라미. 정신차려, 지금 똑바로 표시업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you may not 써버리면,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뭐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you may not believe it. 너는요 그거를 믿지 않을 수, 아, 자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But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자 빠르게 빠르게 간다 얘들아. 아까 전에 이론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위에 게 추측의 뜻이야. 밑에는 무슨 뜻이야? 허가 동그라미 허가. 해석을 통해서 봐야 되더라. 해석을 통해서. 너 지금 집에 가도 된다. 아,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 허가의 뜻이구나. 그래서 You may go home now. 너 지금 가도 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됐니? 자, 뒷전 연결도 괜찮아요. 뒷전 연결해볼게. 자, 얘들 당연히 숙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Must, should, have better. 쌤이 아까 전에 정리 다 했어요. 맞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 자 밑에 봅시다. 자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뭐뭐 해야한다 해야한다 동그라미 의무를 나타낼 때는 해야한다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뭘로 쓸 수 있어? have to 혹은 has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passenger must wear seatbelt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뭐뭐 해야한다로 쓰이면 쌤이 아까 전에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have to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근데
뭐가 있었지? Have to의 아니, don't have to의 반대말이 don't have to로 써버리면은 얘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어요? 얘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내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자, 근데 나 이거 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쓰고 싶어. will과 must를 같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누구를 하나를 죽여서 대용으로 바꿔서 써버려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는 했네. 아까 전에 has랑 do, does, did 할 때 얘네들은 수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건데요. 여기 한번 붙여야 돼. 자, 이거 빨리 한번 뺄게.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should 뜻보람이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must보다 가벼운 의무는 충분히 나타낸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뭐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쓸 때는 should not 써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니? 자, 거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너는 내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쓸 때 뭐 써야 돼? You have better take your umbrella. 너 이거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쓰면 돼요. 됐니? 자, 그래서 had better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줄였으면 the better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부정의 뭐 had better 나 뒤에다 써버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영작할 때 이거 모르면은 봐봐, had not better 쓰면 돼 안 돼? 아, 된다 그랬죠? had better not 이렇게 써야지 맞는다고요. 됐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험 보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